1번 공통 소스 증폭기의 출력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common 소스 뭐 common gate 그다음에 common drain 자 이걸 이제 TR로 얘기하면 뭐야 common base common emitter common collect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림 TR로 뭐로 그려도 상관없어. TR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TR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TR로 그리면 이해돼? 이거 common source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common gate는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common, 요거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들어가면은 요거지. 요거 들어가면은 반전. 요거 들어가면은 요거지. 맞아요? 여기도 요거 들어가면은 반전. 여기서 이 입력 출력을 물어본 거니까 1번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은 180도 이상 차가 있다. 1번 맞았어? 가장 적절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2번은 틀렸지. 소스에서 입력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력하는 거잖아. 그지? 게이트에서 입력하는 거지? 자, 여기가 이제 소스고, 드레인이고, 3번은 드레인 입력 틀렸고, 4번 게이트에서 입력해서 소스로 하는 게 아니라 드레인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틀렸어. 정답은 1번. 2번, 다음과 같은 특성 곡선을 갖는 트랜지스터에서 A급으로 작동할 때 VC5V에 대한 근사적인 베타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VC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5V고, 자, 여기에, 요게 IC. IC가 얼마야? 5mA. 그 다음에 여기는 10mA.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에 IB는 100 마이크로암페어고, 맞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IB는 200 마이크로암페어지. 그러면은 베타는 델타 IB, 델타 IC야. 자, 델타 IB는 이거야. 200에서 100에 마이크로암페어하고, 이거는 10에서 5에 미리암페어지. 요거 계산하면은 50. 정답은 3번이다. 3번. 다음 회로의 입력에 구형파를 인가할 때 출력의 최대 양전압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0.7V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V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자, 걸리는 전압, 여기, 얼마 걸리겠어? 응? 이거 어렵지 않지? 여기 보면은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일단 12V가, 만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 66이 걸리겠지. 66이 걸리겠지? 이게 없다면, 그런데, 요게 있단 말이야. 응? 요게 있으니까 조금
조금 더 걸릴 것 같지 않아? 어? 그치? 그래서 이제 얼마 걸리냐 이렇게 하면은 얼마 걸리겠어? 여기서 전체가 12V가 돼야 되는 거야. 12V.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지 될 거냐 했을 때 뭘로 계산을 할 겁니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KVL로 한번 하는 것도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여기가 뭐야? 0이지. 자, 여기가 0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예, 흐르는 전류, 뭐, 그냥 연습이니까 편하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 그랬을 때. I에다가 10K. 여기는 0.7.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얼마야? 응? I에다가 10K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응?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제 I에 K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1.3V야. 그러면은 I는 어떻게 되겠어요? I는 예, 이거 넘어가면은 10K에 11.3. 다시 말해서 10에 11.3에 올라가면은 밀리암페어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응? 그럼 요 I 값이 여기서 계산이 되면은 요거를 뭐라 그럴까? 응? 요거를 V의 10이라고 한다면 V10은 이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이 기사 문제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밀리암페어에다가 10K가 요거겠지.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에 11.3 밀리암페어 곱하기 10K에다가 얼마? 0.7V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요거 이렇게 지워지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야? 여기에다가 여기 합하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나오는 거지. 두 개니까. 두 개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 요거 하면은, 미안해. 여기가 2가 2개 들어가야 되지? 두 개니까. 쏘리. 그래서 여기는 20이 돼야 돼. 20. 여기는 20이 돼야 돼. 이거 이해되겠어? 어?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됐어? 자, 요걸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봤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왜 6.35가 나오는지 알겠어? 응? 자, 이건 회로로 그냥 간단하게 해본 거야. 기초 문제야, 이런 건.